뭐야, 방송 시간 눌렀어? 지금 어때로 방송 튕겨보노? 됐냐? 지금 안 나오지? 들어왔네. 지금 나올 것 같아. 인터넷이 이제 안 타시나? 근데 안 풀리노? 됐지? 잘 나오죠? 아니, 지가 지금 어때로 튕긴 거임. 코딩은 스팀의 영어로 미드나이트 고스트라는 게임. 스팀의 영어로 미드나이트 고스트라는 게임인데 재미있어. 멀티 게임인데. 아 진짜? 바로 안 해줄게. 전기 의자에 앉혀도 내 안 해줄게. 알았지? 죽어도 안 해줄게. 오케이. 야 이거. 퍼즐 어드벤처 분위기 있는 어두운. 실런트? 우와. 아 뭐야 이거 아예 그냥 출시 예정 게임이구만. 최고 인기 제품 보면은 신작 중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We Will 시리즈. We Will Hear 시리즈. 저거는 이제 그 종게임 BJ, 여BJ랑 하면 딱 맞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방금 했던 그 뱀파이어 이 게임 보니까 V-Rising 요거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뱀파이어에다가 크래프팅 PVP까지 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근데 한글 지원을 안 한대요. 예. 한글 지원을 안 한글 게임이니까 안 한글 게임은 안 해줄게요. 싸가지 없는 제작진 놈들 한국 무시하네 개새끼들. 그 카페 올라온 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레바노스 데빌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냐? 뭐라고? 레바노스 데빌스. 아니 R A V E N O U 닥쳐 S 요거 하죠, 요거. 예, 네, 요거 재밌겠다. 예. 네, 바로 구매해줄게. 자, 요 게임 내가 어저께 설명드렸었던 그 존 자니 뎀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 배그 패치 왜 씨발놈 지 멋대로 패치하고 지랄이야. 이러니까 씨발 이거. 배그 하지도 않는데, 비응신 게임. 배그 요즘 위상 완전 개떨어졌죠? 무료화시키고 말이죠. 관리만 잘했으면 참 좋은 게임이었을텐데 말이죠. 그죠? 이거 배그 패치만 받아놓고. 아 이것도 필요없어 하지마. 빨리 그 게임이나 다운받읍시다. 지금 어때로 업데이트하고 지랄임. 자 레버넌스 R. 뭐야? R. A. V. E. 여기 있다. 오케이, 설치.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설치할 거 아니야. 취소. 나 게임 받았는데? 구매를 얻었는데요? RAV. 나 받았는데 왜 이래? 에? RAV. RAV 맞아? 네. 이거 맞나? RAVENOUS REVN. 뭐야? 받았는데 게임? RAV. 장바구니 있음. 구매가 안 된 거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 귀하의 구매에 오류가 있었대요. 아. 이제 됐겠지 뭐. 오케이, 됐다. 됐어. 다 받았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바로 한 방에 이해 가실 겁니다. We have decided to you. There's an unusual ingredient in our specialties. 어떤 부부가 집에 살고 있어요. 예. 집에 들어온 손님을 죽여가지고요 지하로 내보내요. 그러면은 1층에서 와이프, 지하에서 와이프가 이 손님으로 고기를 만들어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으면서 예. 어떤 이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마인드로 예. 정말 골 때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정말 재밌겠지? 예, 씻고 안 걸어도 돼요. 바로 해보죠. 배가 고픈 악마들, 오케이. 요거 뭐 트위치에서도 뭐 난리 났다고 하고 대박 났었다고 하고 하니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응? 그치 외국 영화 같은데 이제 보아쿠가 김정은 닮아가냐 시발. 감사합니다. 요거 추천해 주셨어요. 게임 추천 게시판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추천해 주셨는데 아니 되게 개느리네. 게임 다운받는다고. 오케이. 컨텐츠 추천 게시판이야? 거기 올라왔나? 아 맞네. 컨텐츠 추천 게시판에 올라왔었네. 아닌가? 아닌데? 어디 올라왔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랄피씨? 어 지웠나봐 얘가. 디그다그 걸려놨대요. 디그다그? 게임 추천 게시판 게임 추계 여기 있네. 네 게임 추계 이제 게임 추계. 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방송용으로 괜찮은 스팀 게임. 어 사이코패스 부부가 가게를 운영하는 게임. 남편은 옷가게 그리고 아내는 식당. 남편이 죽인 손님을 재료로써 음식을 만들고 판매함. 이게 Very good. 자 갑시다. 이 고깃값을 번다 뭐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게임. 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요 Lebanon's Devils. 배가 고픈 악마들. 네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치 않을 그런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I barely slept while we were on the train. My thoughts kept me awake with a burning fever to see our new home. My wife Hildred and I decided to move suddenly. She hurriedly packed our luggage, taking only what was strictly necessary. We cut a good deal buying this place near the river, which had previously been owned by a well-known barber in the town. This house is surprisingly large. There's enough space on the ground. 이 둘은 사이코패스예요. Beautiful pub. While downstairs in the basement, there's already a large, cozy kitchen. I can't wait to get to know my new customers. I've always enjoyed watching people eating the meals I've cooked for them lovingly. My husband, Percival, has cleaned the first floor and set his room up for business. A fancy tailor shop. Oh, it won't be long before we see the women from the local district showing off the beautiful outfits he has made for them. We are going to bring home the gold with our business. You may wonder what the secret behind our success is. Our loyal clients, obviously. Fantastic people. I feel kind of sorry about killing them. We've decided to use an unusual ingredient in our specialties. As a result of the insanely high meat prices, due to sheer hunger, or simply because it tastes so delicious, human flesh is highly appreciated. Wow, we did not know the reason why, and we don't really care. Ah, but don't worry.
We don't waste anything. Even their clothes are cleverly reused by Percival. They just need a little patching up, and then they are ready for sale again. At full price, of course. 저 같은 게임하고 있냐? We are working so damn hard to do things right and earn as much money as we can. 자, 갑시다. 고기가 금방 떨어지네. 여기 마을 사람들은 무슨 굶주린 개 같아. 적어도 여기 온 것 자체는 옳은 선택이었다는 거지.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서두르지 마, 자기.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 알지. 똑같은 소리에 또 할 필요 없어. 부엌으로 시체를 던져. 내가 처리할게. 좋아, 이 불쌍한 놈을 잡자고. 조만간 허리가 부러질 것 같군. 오! 자, 손님 옷 뺏겨가지고 이거의 천이구나. 이걸로 이제 남편은 할지도미야. 제 블랙 좀 해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죽었으면 좋겠다. 가시죠. 야, 집이 잘 돼 있네. 왔다 왔어. 신선한 고기. 이 바닥 문이 아주 끝내주게 제 역할을 하는구만. 다진 고기를 좀 쟁여둬야겠군. 새로 들인 고기 분쇄기는 커다란 먹잇감에 딱 맞고 말이야. 시체를 잡고 이제 갈아버리면 돼. 분쇄육을 만들자. 오, 아, 으아, 너무 징그러워. 우리 할머니 요리실 또 봐야지. 내가 앞으로 만들 레시피들도 이렇게 추가될 수 있을 거야. 레시피 요리 제목은 안 나오는구만. 맛있는 미트파이 고기를 만들려면 밀가루와 다진 고기가 필요해. 벌써부터 요리 냄새가 나는걸. 자, 밀가루 가지고 와서 놓고, 고기 가지고 와서 놓고. 오늘 미스테리를 이렇게 하시네요. 오븐에 넣어서. 오븐 두 개를 고칠 걸 그랬네. 돈은 많이 깨지지만 오케이. 갈비도 만들어 주시나요? 자, 완성된 인육 미트파이. 아, 여기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은 손님들이 먹는다. 피바다구만. 닦아야겠구만. 바닥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난 의심받게 돼. 청소를 깨끗이 대걸레로 쓱싹 쓱싹. 아까 전에 옷을 좀 훔쳤으니 마네킹에 옷 좀 입혀볼까? 훔친 옷을 재수선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한동력이네. 손님들이 다 모든 것의 재료구만. 아낌없이 주는 손님이네. 와이프한테 작업 시간을 좀 맞춰줘야 된다. 자, 옷을 들고 마네킹 입히자. 자, 오픈. 어서오세요. 아유, 맛있겠구만. 오호, 누가 새로운 옷을 찾고 있는 것 같군. 내가 하는 일과 방식이 언젠가 인정받게 될 수 있으니 항상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명심하자. 나쁜 병이 생기면 안 돼. 아유, 옷이 참 좋네요.
안녕히 가세요. 왜? 옷이 없는데? 이거 파는 곳 아니에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오. 뭐 없는데? 자, 옷을 좀 아주 잘 맞는 옷을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만들어진 옷도 없어. 죽어. 비영신. 사람 이렇게 쉽게 죽인다고? 들고? 자기야, 새로운 고기, 신선한 고기 프레시 미트야. 피닭자. 왼쪽에 퀘스트 보드 뜨네. 자, 그리고 자, 잡고 맡기고 밑에 내려가서 자, 너 가서 오자. 챙겨. 고기 만들자. 들고 다짐육 바로 다져줘. 옷 다 됐구만. 하고 옷 드릴게요. 옷 여기 있습니다. 자, 옷 어때요? 야무지죠? 아이, 저희 아들이 좀 입을 옷이 필요한데. 아, 그래요? 죽어. 오! 아! 아! 안돼! 아! 자기야! 다행이다. 와! 들킬 뻔. 씨발. 고기가 또 왔고. As fast as I can. 넣고. 저 피터 까이네. 아 씨발.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씨발. 잠깐만. 빨리 해. 아 손님 그냥 나가잖아. 아,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저. 자 요리. 자, 다짐육 넣고 밀가루 넣고 잡아서 요리. 빨리 손님 나간다. 죽어. 자 새로운 고기. 자, 그리고 요리 만들어지고 있고. 야! 저 옷 좀 보세요, 손님. 잠시만요.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씨발. 아, 잠깐만. 다시 하면 안 돼?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고기 잡아서. 손님, 가지 마세요.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자, 놓고 옷을 만들자. 일단 급한 불은 껐어. 너 가서 딸 저기 하고. 오케이, 확인. 자, 고기 넣고 이제 좀 쉬워진다. 잠시만요, 손님. 곧 죽여드릴게요. 자, 너 고기 들고 하고. 죽어. 손님 또 들어왔다. 자, 들고. 넣고. 밀가루 넣고. 자, 고기 만들어. 음식 만들고. 자,
자기야, 시체 하나 더 처리했어. 자, 하고 음식 좀 더 팔아야겠다. 일단 퀘스트 보드 있는 것부터 완성 시켜야겠어. 자, 요리 되고 있고 하나 더 만들자. 아, 씨발 진열 그릇이 많이 없구나. 형 동작 중에 클리셰 도면 동작 하나 선 입력 가능. 자, 고기 다 됐어. 어, 저 요리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자, 죽어. 아, 이게 되는구나. 오케이. 요리 지금 두 개 팔아, 판매된 음식 두 개만 더 팔면 돼. 자, 그리고 해서 잡아서 들고 들쳤고 버리고. 자, 어휴, 시체가 계속, 아우, 시체를 좀 쌓아놓고 해야 되겠다 이거. 자, 치우자. 고기 하나, 음식 하나만 더 팔면 돼. 돌려 돌려. 어, 너무 잔인해. 자, 들고 옷 입히고. 고기 넣고 밀가루 넣고. 오케이, 음식 다 팔았다. 퀘스트 끝. 와, 씨발 개 어렵다 이거. 야, 살인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 이게 스킬인가? 더 많이 요리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평판이 근데 좀 많이 떨어져 있네. 평판 올려야겠다. 내가 봤을 때는 새로운 요리보다는 일단 작업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많이 요리할 수 있는 거? 그지? 이게 먼저 같아. 그리고 오븐도 두 개. 아, 안 되는구나. 지금 17원밖에 없으니까. 10원짜리 뭐 없나? 새로운 레시피는 가격이 좀 더 비싸. 일단은 음식 작업 속도 좀 올렸어. 아, 저 오븐 속도 올렸어. 자, 갈고 옷 입혀놓고 재봉틀 좀 더 빨리 돌려놓자. 재봉틀 하나. 얘는 쉴 때 재봉틀 딱 돌려놓고 앞에 나가 있으면 돼. 오케이. 손님 받을 준비하고, 넌 다짐육 가지고. 이 정도면 다짐육 괜찮은데? 아, 뭐야. 놓고. 이거 요리 가지고. 가자.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가게를. 아니, 아니야. 요리 좀 해놓고 하자. 요리 좀 해놓고. 미리. 아, 그릇이 씨발. 그릇이 없어? 아, 고기 놓는 그릇이 필요하네. 이거 재료 놓는 그릇. 오케이, 일단은 다시 놓고 좀 진열해 놓고 시작하자. 남편 새끼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 남편 다 준비됐어. 진열해놨고 아내 와이프는 내려가서 고기 하나 더 하고 있고. 자, 이제 가게 연다. 오케이, 오프닝. Let's get it. 제대로 일해보자.
아, 나 멀티태스킹에 내가 약한데. 어? 그릇 두 개네? 이런 씨발 왜 이제 알려줬어? 손님 왔다. 어, 기다리세요. 아, 또 나 내절 올라 그런다. 이 새끼 죽여야 돼. 손님 기다리세요. 5.2 펴놓고 죽여드릴게요. 자, 죽이고 따지고 보면 단순한 일이야. 자, 죽여놓고 들쳐없고 빨리 진열해야 돼. 아, 이 새끼 좋은 나들이네. 자, 자, 빨리 이동. 고기 진열. 그리고 고기, 새로운 고기 재료 던져주고. 자, 드세요. As fast as I can. 만들어 놓은 거 잡아다가 이동. 자, 너는 피 좀 아, 재봉투 돌려놓고. 아, 씨발. 자, 자, 쉬고 있을 때 사람 들쳐없고. 아, 이게 존나 잘 안 돼. 개어렵네, 씨발. 오케이. 놓고 짜자. 난 뭘 해야 되는가? 재봉틀을 재봉틀 재봉틀 오케이. 선 천 하고 해 놓고 너 앞에 가 있어. 자, 요리 다 됐어. 와, 존나 잘 팔리네 이거. 죽여. 자, 죽여놓은 상태에서 마네킹에 아들, 내 가게는 단골이 없냐? 단골이 없을 수밖에 없지. 자, 옷 입혀놓고 아즈마이. 자, 입고. As fast as I can. 야, 근데 장사가 은근히 좀 잘 되네. 이 집은 와이프가 일 열심히 하는구만. 자, 잡고 5분. 어, 근데 5분을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나 바보같이. 손님도 기다리고 있잖아. 아. There's blood everywhere. Moving. There's blood. 아씨. 아이, 존나 어렵네. 손님 기다리세요. 어, 손님 나가면 안 돼. 자, 자, 해놓고 잡아. 기다려. As fast as I can. 야, 이거 다른 음식들도 나오고 그럼 엄청 바쁘겠는데? 직원은 없나? 어, 이제 팔리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또 하나 돌려놓고. 오케이. 어, 이제 좀 오늘 수익 좋았어. 됐다. 두 번째 것까지 끝났어. 업그레이드. 이거는 작업 속도도 중요하긴 한데 마네킹을 하나 더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아, 씨발 다 해버리고 싶은데 미치겠네. 뭐부터 하지? 알바 채용은 안 돼 아직. 일단 45원이 있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갈았는데 45파운드 벌었네. 공사판 가자. 5분 하나 더 해놓자. 5분이 맞는 것 같아. 5분. 오케이. 가자. 자,
이거 플레이어가 멍청한 짓거리 하니까 자꾸 눈치 주네. 그 시발 가르쳐 줬는데 존나게 멍청하시네. 이 지랄하네. As fast as I can. 고기 잡아다가 이제 듀얼 코어야. 놓고 백종원 이에유 이 집 잘하네. 어 사장님 고기 먹었어요? 아유 고기 맛있네요. 어우 이거 고기 맛있어요. 무슨 고기 쓰지? 처음 먹어보는 고기인데. 그거 니에미 허벅다리야? 영화 명대사입니다. 패드립 아닙니다. 백종원 선생님 패드립 아니고요. 그 영화 이름 뭐였지? 김창한 아저씨 나오는 거 맞아. 닥터. 자 남편 대기. 자 가게 열고. 어? 뭐야? 나 지금까지 한 짓은 뭐야? 좋은 일은 아니고 우리에게 협박 메일이었어. 어떤 새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은밀한 이 짓을 알고 있나 보구만. 추종자가 생겼네. 또 이사할 수 없어. 그 새끼 죽이자. 그래, 이 새끼를 알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겠구만. 이 새끼가 우리 협박하는데? 일이나 하자고. 그래. 당신이 이 도시에 오게 되어 저는 흥분이 된답니다. 그리고 부디 이 말들이 협박이 아닌 엄청난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당신의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시체들을 전부 관리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2호점을 내고 싶은데요 말이죠. 아무튼 저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당신에게 약속을 하나 하죠. 저희 요청을 들어준다면 당신의 비밀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청은 인육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당신에게 이 말이 다른 사람들만큼 충격적이진 않겠죠. 제가 배불리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됐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인육을 좀 많이 먹고 싶거든요. 예.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인육이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아 그냥 자기 좀 많이 좀 만들어 달래.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많이 만들어 달라는데? As fast as I can. 근데 뭐 요리도 많이 만들어 놨겠다. 이제 뭐 편하겠구만. 손님들 곧 들이닥칠 시간인데 오면 얘 바로 죽여버리고. 옷. 이제 좀 멀티가 되는데 나? 죽이고 오븐에 넣고 베이킹 타임. 그리고
어우 고기 다 떨어져 간다. 바로 올라가서 해놓고 너는 내려와서 일해. 아 근데 쓸데없는 동작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손 털고 막 이지랄하는 거 최대한 빠르게. 오, 나 좀 뭔가 빨라진 듯? 나 옷 만들어 놨고. 어, 손님 대기 손님 생겼다. 자, 들고 가자. 아직 재료는 안 왔어. 다시 바로 내려가서 고기 갈고. 어, 저 뭐야? 저 손님 그냥 나가는 거야? 아, 옷을 사갖고 나간 거지? 죽이고 있고. 고기 넣고 자. 어 이제 뭔가 좀 편해졌어. 오케이. 아니야 이제 이게 무한반복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리도 새로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손님들도 막 들어오고 막 그런가 봐. 그러니까 변수들이 계속 있는 거야 이제. 일단 익숙해지라고 튜토리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단순히 이게 여기서 끝이겠어? 트위치에서 대박친 게임이라는데? 어, 나 근데 이런 게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어. 옛날에 그 모바일로 그 막 편의점 운영하는 거 뭐라 그러지? 쯔꾸루 아니야. 타이쿤. 타이쿤이 존나 재밌었는데 옛날에. 그 모바일로 하던 그 옛날에 우리 피처폰 시절 때 나 그거 무슨 타이쿤이자 편의점 타이쿤 그런 운영 게임 좋아했었어 예전에. 주머니에요 사장님 주방 좀 보여줘봐요 뭐요? 뒤집고 싶냐고? 알았어. 어? 각이 평판 개 좋아졌어. 나 이 정도면은 좀 똑똑한 듯. 자 이제 37.5파운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봤을 때는 고기 분쇄기보다는 재봉틀 속도? 마네킹을 하나 더 가져가자. 그지? 어? 잠깐만 술집에 새로운 테이블? 진열대 공간. 어? 그러면 고기를 더 많이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건가? 요리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지? 진열대를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진열대. 진열대를 가자. 오케이. 아 좋아. 이 정도면 요리 야무지게 해놓고 손님을 맞이하면 되겠지. 그지? 아직 남편이 그렇게 크게 뭐 저기 할 일은 없어. 재봉틀 돌려놓고. 이게 내가 한국인이라서 답답한지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시키게 된다. 가게 열어. 열어버려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봤을 때 존나 바빠질 것 같아. 느낌상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좋아. 돌리고. 어, 나 너무 일 체계적으로 너무 잘하는 듯. 아, 씨발 내가 방송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인정? 진짜로? 일을 체계적으로 존나 잘해.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멍청한 이미지를 가고 있지. 일을 잘해. 체계적으로다가. 그래서 천직이다. 진짜 천직이다. 천직. 이렇게 편안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너무 행복해. 손님들이 이 음식에 만족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정말 이 동네의 최고의 요리 음식점이 되야겠다. 일 분담해서 하는 거 봐라. 미쳐버리겠다. 잠깐만. 너무 잘한다 일. As fast as I can. 고기 좀 갈자. 이렇게 여유 날 때 고기를 또 갈아줘야 돼. 아니, 고기 갈자니까 미친년아. 처음에는 못하는 게임이야.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지능이 필요해. 순발력과. 고기 계속 나 지금 다 세고 있어. 미쳤나봐. 지능 지금 능지 떡상이다 지금. 아, 미리 입력해놔도 괜찮네. 아, 재봉틀 돌려. 치우고. 하나 더, 요리 하나 더. 오케이. 잡아서 넣고. 좋았어. 야 근데 씨발 나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병신같이? 두 번째 메뉴 백종원이에요. 온도 인도고 음식도 정말로 맛있네요. 비버비머예요. 강으로 오라고요. 미안해요. 첫 번째 목표는 엘리어 카슨입니다. 카슨이라는 사람을 악명 높은 시설에서 꺼리낌 없이 자주 나는 지독할 만큼 바른 사내다. 엘리엇 카슨이란 놈을 죽여서 한 입에 먹기 아주 좋은 크기이기도 하다. 나는 엘리엇 카슨이란 놈을 먹고 싶다. 시체는 보존하라고? 정말 목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생 또라이 새끼네 이거.
다음은 뭘 업그레이드 할까? 술집에 테이블 설치한다는 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네. 술집이 어딨어? 5분 속도 좀 올려볼까? 아니야, 작업대? 아, 뭐하지? 마네킹, 그래, 마네킹이 제일 깔끔하긴 하겠다. 잠깐만, 이거 메뉴를 더 많이 개발해야만 결론적으로 그게 되지 않을까? 지금 원 메뉴라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맞지? 이거 메뉴 더 개발해야 돼. 소시지 바로 개발해 줄게. 오케이, 소시지를 개발했어. 소시지는 고기 하나만 들어가잖아. 오케이, 재봉틀에 있는 옷. 나 가게에 딱 오픈 준비해놓고. 이게 지금 요리들 남아 돌잖아 이제. 너무 원 메뉴로 갔어. 소시지도 한번 요리 하나 해놓자. 잠깐만, 입히고. 오케이, 가게 오픈하기 전에 여기까지 방송하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 아주 재밌네요. 네, 아주 단순하고 뭔가 좀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 풀 영상에서 보시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수요일 날은 이제 뭐 저 선거 날이고 한데, 여러분들 그때 또 웃는 얼굴 뵀으면 좋겠고, 뭐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월요일 화요일 날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까지 기다리세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